요즘 학교에서는 책과 공책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이 바로 스마트 기기 하나로요. 수업은 물론이고 출결, 학사 관리까지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스마트폰, 스마트워크, 스마트워치까지 이렇게 요즘은 모든 것이 스마트합니다. 그런데 요즘 스마트하게 변하는 장소가 한 군데 더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학교입니다. 교실에서는 책과 공책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수업은 물론이고요. 출결에서 학사 관리까지 이 모든 과정을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는데요. 스마트한 교육 환경으로 아이들의 지적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곳 궁금하시죠?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학교 수업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초록색 칠판에 선생님 필기하기 시작하면 저희 바쁘게 따라 썼던 기억, 또 책을 들고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런데 요즘 학교 풍경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요즘 학교의 모습은 그야말로 최첨단입니다. 과거 책상 가득 메우던 교과서와 노트, 필기 도구, 문제집 대신 이제는 이 태블릿 PC 하나면 공부가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이걸로 공부가 될까 하는 의심도 생깁니다. 요즘에는 학생들이 노트가 아니라 이런 태블릿 PC에 필기를 하고요. 또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모르는 것들은 바로바로 찾아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에 점점 더 흥미를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스마트 스쿨이 현재 있다고 하거든요. 스마트 스쿨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스마트 스쿨에서는 모르는 거 바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하면 교과서보다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도 이런 시스템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공부에 흥미가 없던 학생들도 기기를 이용해 공부하니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선생님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 학생들이 푼 문제의 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아니,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교과서도 없고 요약본도 없거든요? 그럼 똑같은 내용이 이 태블릿 PC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궁금한 건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국내 스마트 스쿨에 최적화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는 유명한 회사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스마트 스쿨의 시스템이요.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예, 스마트 스쿨 시스템은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편하게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스마트폰에서 무선 서비스를 사용해야 되는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우리가 스마트 스쿨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컨텐츠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같이 조합이 돼서 스마트 스쿨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첨단 스마트 기술 기반의 독창적인 스마트 스쿨 시스템을 개발해서 모든 네트워크가 하나로 연결되게 만들었는데요. 때문에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요. 그렇군요. 현재 550여 개의 스마트 스쿨이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주의해야 될 만한 사항이 있나요?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사용할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무선 서비스에 접속했을 때 여러 가지 끊김 현상이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학교에서 사용할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들 무리 없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앙에서 무선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잘 구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사용자,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다양한 종류의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들을 특정 기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호환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스마트 스쿨 시스템의 경우 진보된 무선과 보안 솔루션 등 무선 환경에 최적화되어 설계됐고요.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비용 효율적인 가치와 혜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경찰서나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서도 유용하게 쓰인답니다. 스마트 스쿨이 선진 교육의 문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예, 스마트 스쿨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잘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는 그 응용 프로그램들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쪽으로 모든 솔루션들을 집중해서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마켓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검증이 안 된 이런 제품들이
학교 쪽에 납품이 되고 공급이 되는 부분들이 없을 수 있도록 저희는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영업 활동들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중심의 아키텍처와 컨트롤러 기반의 무선 랜 시스템으로 학생들의 창의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킨 스마트 스쿨. 믿을 수 있는 회사의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해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받고 창의적인 활동의 기회를 열어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죠? 네, 스마트 스쿨 덕분에 공부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도 집중력이 확 오르겠는데요. 이 스마트 스쿨 시스템은요, 수준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 학생들에게도 무척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